이번 시간에는 로프를 다발로 간단하게 묶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프를 감았습니다. 풀을 이차 보십시오. 이 로프가 이 위쪽에 옵니다. 앞쪽에 옵니다. 그래서 뒤로 넘겨서 겹쳐서 당기면 되겠습니다. 간단하죠? 그래서 한 번 더 고리를 만든 후에 당겨주면 완벽한 매듭이 되겠죠. 뒷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나란히 되어 있죠. 자,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리를 만들 때 이 손에 잡고 있는 이 부분이, 오른쪽 손에 잡고 있는 부분이 위쪽으로 오게 합니다. 그리고 뒤로 가서 겹친 후에 잡아당겨주면 됩니다. 잡아당겼죠? 잡아당겨서 한 번 더 한 매듭을 해주면 되죠. 한 매듭 해주면 되겠습니다. 수평으로 가겠죠? 일직선으로.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